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구글의 스타디아입니다. 아니, 뭐, 3월, 6월에 핫했던 떡밥을 왜 지금 가져왔냐 하실 텐데, 11월 달에 1차 대상 국가들에 대해서 출시를 한다는데, 이제 곧 10월이고, 응? 출시가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슬쩍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스테디아가 뭔지, 이건 뭐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한다는 건지, 언제 나오는지 등 소식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이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이 스타디아라는 단어를 많이 쓸것 같은데 정확한 발음이 뭔지 저기 그 천조국의 그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확정을 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배우신 분들이 발음하기에는 스타디아가 아닌 We designed Stadia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스테디아로 통일하도록 합시다. 아니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테디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스테디아를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입니다. 뭐요? 크라우드? 아니 뜬구름 잡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하실 텐데 좀 더 현실적인 문장으로 바꿔보자면은 사양이 안 좋은 뭐 컴퓨터 패드 혹은 뭐 스마트폰에서도 아주 고사양의 게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어떡해요? 하실 텐데 제가 예전에 올린 원격 연결 200% 활용법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도 제 사양이 안 좋은 i3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로스트 아크라는 고사양 게임의 퀘스트를 진행한 적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원격 연결은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어디 외국에 놀러 나갔을 때 i3 울트라북을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울트라북이니까 그래픽 카드도 당연히 없겠죠. 그 울트라북으로 외국에서 원격 연결 를 이용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제 데스크톱 컴퓨터에 연결을 합니다. 그럼 제 노트북 화면에 성능이 좋은 데스크톱 컴퓨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좋은 데스크톱으로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스크톱에는 빠른 인터넷도 연결이 되어 있고 외장 그래픽 카드도 있으니까 게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원격으로 연결된 제 노트북에 제 컴퓨터 화면이 나올 것이고 게임에 필요한 어려운 계산이나 연산들은 집에 있는 컴퓨터의 CPU, 램, 그래픽 카드가 처리를 대신 해주죠. 제 노트북은 어려운 계산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화면만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구글 스테디아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꼬물 노트북이 있는 거는 똑같죠. 중간에 제 집에 있는 데스크톱 대신에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좋은 컴퓨터로 원격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구글이 제공한 컴퓨터도 성능이 좋을 테니까 어려운 계산은 구글이 다 해줄 것이고 나는 그 결과인 화면만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현재 여러분이 유튜브로 4K 영상을 문제없이 재생할 수 있다면은 4K 해상도로 고화질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커니님, 그러면 인터넷도 아주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2019년 6월 공개된 스테디아의 공식 영상에 따르면은 인터넷 스피드가 10메가비트만 돼도 1280x720 HD 해상도로 게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20메가비트/세컨드만 돼도 1920x1080 FHD의 해상도로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35메가비트만 돼도 무려 3820x2160 4K UHD 해상도로 게임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공개를 했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저렴한 인터넷 플랜이 100메가비트/세컨드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4K 해상도는 구글 설명대로라면은 문제없이 아주 가뿐히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인터넷이 빠르긴 빨라요. 지금 뭐 기가급신이 뭐 10기가급신이 하고 있는데 30메가비트? 가뿐하죠? 커니님, 안 좋은 컴퓨터로 그냥 화면만 보고 힘들고 복잡한 계산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 사실 스테디아와 비슷한 방식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비스가 되어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때문에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사실 스팀이라는 플랫폼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프라이프 등의 게임을 개발한 벨브 코퍼레이션이 2002년도에 이 구글 스테디아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만든 플랫폼이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스팀은 다시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0년도에 온라이브라는 사양이 안 좋은 콘솔을 판 다음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고사양의 게임을 서비스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야 이거 좋은 거 같다 해서 소니가 온라이브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플레이스테이션에 적용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죠. 근데 불안정한 서버와 지원하는 게임도 적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게이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또 이런 클라우드 게임 산업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시도해야죠. 2012년도에 LG U+에서 C게임즈라는 거를 만듭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4G 뭐 LTE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 최첨단 이동통신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가지고 LG U+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뭐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들을 서비스를 하겠다 하면서 야심차게 C게임즈라는 플랫폼을 선보이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만들고 보니까 LG U+ 가입자가 얼마 없네. 오케이. 그래서 1년 뒤에 2013년도에 LG U+ 뿐만이 아니라 뭐 KT든 SKT든 일단 인터넷만 되면은 C게임즈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한 거죠. 그리고 실시한 특급 이벤트 LG U+의 페이스북 친출을 하면은 C게임즈 한 달 공짜 야심차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도에는 C게임즈 플랫폼이 저 요단강 건너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인지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저기요 왜 C게임즈 서비스를 종료하시는 거죠? 했는데 그러나 LG U+ 측은 C게임즈 서비스 종료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아무튼 뭐 스팀이니 뭐 온라이브니 뭐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니 뭐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니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니 뭐 EA의 아틀라스니 이 구글 스테디아가 하려고 했던 이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미 다양한 곳에서 시도를 했었던 기술이었어요. 왜 와이? 장점이 너무나도 명확했죠. 비싼 장비 없이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꼬물 컴퓨터로도 고생의 게임을 한다는 거는 아주 큰 장점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대중화에 실패를 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거나 자리를 잡지는 못했죠. 그리고 2019년도 구글이 마운드에 등판을 합니다. 어?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릅니다.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다. 역시 구글 현실적이고 혁신적이다. 반응이 예전 나온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들과 아주 다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구글 스테디아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걸까요? 한번 발표를 살펴보죠. 스테디아의 장점들은 다운로드가 없고 패치가 없고 설치가 없다. 이거는 뭐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장점이죠. 다른 애들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핵 치트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것도 클라우드의 장점이죠. 모니터 정보를 기반으로 해킹하는 방법을 제외를 하면은 기존 핵들은 대개는 뭐 램에 올라와 있는 게임 데이터를 변조를 해서 핵을 사용했다면은 이 클라우드는 내 컴퓨터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램에는 게임 데이터가 없겠죠. 그 게임 데이터가 서버 쪽에 있기 때문에 핵 방지가 용이하다. 이거는 뭐 스테디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 4K 해상도의 60프레임을 35Mbps에 완벽히 지원. 이거는 뭐 지포스 나우나 뭐 섀도우, 딕스퍼 같은 서비스들도 지원을 하는 기능이죠. 심지어는 인터넷 요구 사항이 더 낮은 것도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전용 게이밍 컨트롤러. 이 스테디아 전용 컨트롤러는 이미 만져본 사용자들에 의하면은 내 손에 착착 달라붙더라 라는 글이 많았긴 했어요. 또한 이 컨트롤러는 구글 서버와 직접 통신을 하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많이 줄인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컨트롤러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건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구글의 서비스인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여가지고 유튜브 트레일러를 보다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5초 안에 게임 시작. 이거는 좀 인정.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면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스테이트 쉐어, 상태 공유죠. 게임을 하다가 그 순간을 저장을 해가지고 뭐 중간에 막힌다거나 하면은 뭐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해서 깰 수가 있다 하는데 이것도 뭐 다른 플랫폼도 충분히 추가가 가능한 기능일 것 같아요. 스냅샷인 거죠. 또 뭐 유튜브 시청을 하다가 스트리머와 같은 방에서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유튜브는 아주 큰 스트리밍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스트리머가 허용만 해준다면요. 그리고 다음, 구글 어시스턴스가 너의 게임 플레이를 도와준다. 뭐 이거는 뭐 한국의 온라인 게임의 산업은 커뮤니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보다는 뭐 인벤이 더 아무튼 뭐 좋은 기능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위에 것들을 아무리 봐도 뭐 유튜브를 제외한다면은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를 해서 특별히 강력한 장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미디어나 언론에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구글이기 때문이죠. 구글, 구글 서치 엔진, 구글 애드 광고, 안드로이드, 유튜브, 구글 크롬 등 널리 알려진 것들만 하더라도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강력한 1,2,3 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나서자 구글을 믿고 모든 지원을 약속한 뭐 언리얼 엔진, 유니티, 하복 등을 포함한 게임 제작 관련 회사들이 계속해서 스테디아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또한 플랫폼 안에서 지원하는 게임의 양과 퀄리티도 시장의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플랫폼을 잘 만들어 봤자 게임이 몇 개 없으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요.
뭐 대작 게임들을 제공한다거나 몇몇의 게임에 대해서 독점 제공을 해야 하는데 구글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스테디아에서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임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몇 안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미 많은 게임들이 스테디아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혹은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둠, 뭐 데스티니, 가디언즈, 와치독, 엘더 스크롤, 어쌔신 크리드 등 이미 다수의 대작 게임들이 이 스테디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한 상태고요. 또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FM 2020도 스테디아에서 지원하는 걸 보고 아, 스테디아 사야겠다 라고 제 자신과 이미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뭐 해시태그?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지원하는 게임의 종류도 아주 많은 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아무래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연시간, 레이턴시겠죠. 사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서 제가 외국에서 노트북으로 제 한국에 있는 데스크톱에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한다고 해볼게요. 제 한국에 있는 데스크톱에서 한국에 있는 게임 서버까지는 지연시간이 뭐 10ms 미만이겠죠. 몬스터를 공격을 하면은 지체 없이 공격을 해요. 이 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핑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을 보시면은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제가 외국에서 노트북으로 연결을 한다면은 이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10ms 지연시간 플러스 외국 인터넷 서버와 한국 인터넷 서버가 예를 들어 지연시간이 뭐 200ms 라고 한다면은 제가 몬스터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210ms 이후에 공격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무래도 반응 속도에 민감한 게임은 더욱 답답하겠죠. 한국 게이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ms면은 0.001초인데 모니터의 그 지연 시간도 1ms 제품 아니면은 안 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연시간이 가장 큰 관건인데 지연시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구글 서버와 내 컴퓨터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겠죠. 만약 스테디아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내가 스트리밍하는 구글 서버가 미국에 있다면은 0.1초가 민감한 FPS 게임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구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7500개가 넘는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한국에 구글 서버가 있냐 없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2020년도 안에 한국에 구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죠. 만약 이게 서울에 지어진다면은 그리고 스테디아 서비스를 한다면은 지연 시간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 이동통신인 5G도 이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스테디아의 지연 시간을 테스트해보는 영상이 있는데 이 형님이 240프레임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레이턴시를 간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166ms가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이 미국 인터넷으로 미국 구글 서버에 있는 스테디아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66ms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이 지연시간 문제가 혁신적으로 해결됐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댓글을 우연히 봤는데 싱글플레이도 렉이 거리는 게임의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는 뭐 댓글이 있는 것도 뭐 그래서 이 지연시간 문제는 앞으로 구글 스테디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건희님, 스테디아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스테디아는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한다고 해요. 스테디아 프로와 베이스. 스테디아의 베이스 플랜은 공짜고요. 최대 FHD 해상도와 60프레임. 그리고 기본적으로 몇몇 게임이 지원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존 스팀 게임처럼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스테디아 프로 플랜은 한 달에 $10, 12,000원 정도죠. 4K 해상도에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공짜 게임들이 제공되는 플랜이에요. 일단 구매하자마자 데스티니 2를 제공한다고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을 플레이하려면은 구매를 하기도 해야겠죠. 그러면 스테디아 언제 출시하나요? 하실 텐데 19년 6월 스테디아에 따르면은 1차 출시국은 14개의 나라예요. 11월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죠. 아쉽게도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서울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면은 그때 이후로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몇몇 사람들은 이 스테디아가 오락실, 콘솔, PC로 이루어진 게이밍 환경에서 이제 다음 세대인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뀔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많은 클라우드 게이밍 시도가 이미 여러 번 있었는데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글이라도 스테디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든 플레이 방식을 위한 단 하나의 장소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구글의 스테디아. 여러분은 스테디아가 게임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미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잘 연계가 된다면은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FM2020을 한번 스테디아로 플레이를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